한국의 요기, 쪼기, Everywhere in Korea 코너예요. 오늘은 명동에 가봤어요. 구경하면서 어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같이 둘러봐요. 명동에 오면 길거리 음식 파는 음식 판매대들이 쫙 늘어져 있어요. 제가 간 시간은 아직 오후여서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 먼저 가봤어요. 카페는 2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에서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이 많고 커서 밝고 쾌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제로 만든 디저트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쿠키들, 휘낭시에 딸기가 들어있는 마카롱, 바나나 푸딩,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었어요. 영상에는 없지만 저는 크림 브릴레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명동에는 환전소가 많이 있어요. 돈을 바꿔야 하면 아주 좋아요. 왜냐면 공항보다 더 저렴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또 저는 옷을 파는 자라 매장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옷들이 유행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 스카프, 귀걸이, 목걸이 등도 팔아요. 그뿐 아니라 신발도 팔아요. 은색의 미니 핸드백과 하트 모양의 블랙, 그리고 핑크색의 크로스백도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는 어묵에 소세지 넣은 걸 팔고 있었어요. 맛있어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 주문해야 되지? 먹고 싶은 음식의 이름을 모른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또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주로 먹는 잡채도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대신 제가 예전에 만든 잡채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러 종류의 야채를 채를 썰고 각각 볶아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고명으로 계란도 들어가고 볶은 고기도 들어가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서 버무리고 볶은 깨도 뿌리면 마무리돼요. 고소하고 참 맛있어요. 10원빵이에요. 10원은 옛날 한국 동전인데 1센트 정도 가치를 지녔어요.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서 쫀득하면서 맛있어요.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신 달고나예요. 설탕을 소다와 섞어서 불에 데워 굳혀서 만든 것인데 이 모양 그려진 대로 잘 분리시키면 공짜로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소떡소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소세지와 구운 떡이 번갈아 가면서 꼬치에 꽂혀 있어요. 달달하고 살짝 매콤한 소스가 발라져 있어서 엄청 맛있어요. 계란빵은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팔던 것이라 꼭 먹어봐야 해요. 강추예요. 배가 안 부르면 꼬치 어묵도 먹어봐요. 이건 매운 국물이지만 안 매운 국물이 있으면 국물도 꼭 같이 먹어야 해요. 군밤도 겨울 간식으로는 빼놓을 수 없죠. 보이면 무조건 사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명동 교자는 칼국수로 유명해요. 닭 육수로 만든 칼국수와 만두가 들어있어요. 만두에는 돼지고기가 들어있고 볶음파와 닭고기 고명이 얹어져 있어요. 마늘 향이 많이 나는 김치도 맛있어요. 또 명동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틈새 라면이에요. 라면은 엄청 매운데 국물이 끝내줘요. 한국에서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여기서 꼭 먹어보길 추천해요. 저는 매운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매운 라면을 못 먹으시면 안 매운 라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매운 라면 주세요. 안 매운 라면 주세요. 추가로 저는 김밥도 같이 먹었어요. 이거는 꼬마 김밥이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아주 작거든요. 꼬마 김밥도 주세요. 꼬마 김밥도 주세요. 계산은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셀프바에는 단무지가 있었어요. 단무지는 약간 달콤해서 매운 거랑 먹기 딱 적합해요. 먹다가 콧물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 휴지가 가까운 곳에 앉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매운 입을 달래주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바에 갔어요. 여기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에스프레소 바여서 커피가 굉장히 작고 또 슬러시 메뉴도 있었어요. 저는 레몬 슬러시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